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유님한테 배운 꿀팁 정보를 잠깐 찍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틀었답니다. 어떤 꿀팁이냐면요.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한 후, 요 위에다 이제 복토를 해준데 저는 지금 복토를 다 걷어내고 지금 배양토만 있는 상태예요. 마사토가 위험해서 이제 복토해주기가 어떤 걸 복토를 해줘야 하나 하고서 많이 고민들 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제 복토를 위해서 뭐를 구입을 했거든요. 황토볼을 구입을 해서 9kg가 도착을 했답니다. 네, 저는 물론 이제 이 황토볼을 계속 사용을 할 것이고요. 황토볼도 뭐 어떤 분들은 약간 라돈이 있다고 하시는데 황토볼은 아직까지 뭐 발표한 것도 없고 정식 발표도 없었고요. 인체에 해로울 정도의 그 정도의 라돈이 들어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마사토는 뭐 여러분도 요즘에 뭐 주민센터에서 라돈 수치를 잴수 있는 기계를 대여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재보시고요. 그 어느 유튜브 분이 이거를 재셨는데 이 속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마사토가 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수치가 높지가 않은데 이 겉에 마사토 복토로 해준 경우는 굉장히 수치가 거의 막2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심각성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이 분갈이 하면서, 지난 겨울에 한두 달간 목 감기하고 막 기관지가 굉장히 안 좋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사람이 건강한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복토를 해주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외관상 보기 좋으라고, 두 번째가 이제 물줄때 흙이 막 튀어가지고 튀지 않으라고 복토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토를 해주지 않고도 물을 튀지 않고 줄수 있는 방법, 꿀팁을 오늘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요흙 위에다가 이렇게 분무기로 최대한 뿌려줘요. 물을 분무기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분무기로 최대한 뿌려줍니다. 천천히요. 물을 흠뻑 뿌려주고 나서, 이제 물을 주는 방법.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저면간수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뭐할 필요는 없는데, 이건 이제 이유님께서 꿀팁으로 주셔가지고, 이제 물을 위에다 주실 경우, 이제 흙이 튀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흠뻑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해주는 방법이 이제 물을 주는 거죠. 위에다가 살살살 이제 물을 또이 방법으로 줘봅니다. 이렇게 줬을 경우 미리 스프레이로 뿌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줘도 흙이 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렇게 물을 줬을 경우 물이 전혀 흙이 튀지가 않잖아요. 이게 아주 꿀팁이에요. 흙이 튀지 않는 방법. 이렇게 미리 스프레이로 쳐주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요 복토 해주려고 황토볼을 오늘 도착했거든요. 황토볼 복토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황토볼은 마사토보다 훨씬 라돈의 위험성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토볼을 한번 복토를 해줘 볼게요. 마사토의 위험성이 있는 걸 아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황토볼로 많이 복토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게 황토볼로 왜 해주시나 하고 많이 의아했거든요. 마사토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쁘긴 해요. 위에다가 올려놨을 때. 뭐 황토볼도 나름 예쁩니다. 동글동글하니. 뭐 저는 황토볼로 그리고 이제 배수층을 황토볼하고 완결을 깔아줄 예정이에요. 흙 배합하는 거는 나중에 좀또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다도 이렇게 황토볼 깔아주면 좋겠죠? 이쪽에다도 황토볼로 깔아줘요. 황토볼도 이렇게 좀 손에 많이 묻어요. 이게 색깔이 흙색깔이라서. 항시 장갑을 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복토를 황토벌레도 헤어져 봤고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거는 건강이잖아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마사토 대신 황토불을 써봤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복토를 안 쓰실 경우에 물을 주는 방법, 그 방법 꿀팁 정보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이렇게 마사토 대신 대처할 수 있는 꿀팁 정보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고 웃음 가득한 그런 날 되세요.